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철 프로그램 개편으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인터뷰는 이 뉴스의 중심 인물을 모셔서 다양한 시각으로 그리고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첫 순서 제주의 싱크탱크죠. 우리 제주연구원의 양덕순 원장 모셨습니다. 이 제주연구원이 개원 26주년이 올해 됐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더 예. 감사합니다. 26주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26주년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1997년도에 우리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제주연구원의 제주의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설립됐거든요. 네. 그래서 벌써 26년이 지났는데 사람이 나이로는 26세 청년, 특히 혈기가 왕성한 청년 아닙니까? 정말로 많은 일을 해야 될 그런 나이인 것 같은데 네. 연구원 역시 26주년을 맞이해서 네. 더 왕성한 연구활동을 통해서 제주 도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마음을 다짐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연구원으로서 연구원의 제2개원이라는 심정으로 좀 더 많은 정책들을 대안들을 만들어서 좋은 정책들이 제주도가 시행할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처음에는 제주연구원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제주발전연구원? 예, 제주발전연구원으로 명칭을 네. 했는데 발전이라고 네. 하는 것들이 너무 좁은 개념이고 그렇죠. 또 하나 외형적 성장에 초점을 둔 접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외형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장이 오늘날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발전이라는 말을 빼고 네. 제주연구원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게 된 겁니다. 당시 창립하실 때는 그렇죠. 창립 몇 반이셨어요? 그때 6명으로 출발했는데 6명. 예, 네. 제가 지역개발하고 자치행정을 담당하는 연구원으로서 네. 개원 멤버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참 감회가 새롭죠. 그때 발전연구원과 지금의 연구원 뭐 외형적으로도 많이 커졌겠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달라졌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네. 6명 연구원이었거든요. 아. 그다음에 독립공간 없이 그 도청 사거리에 있는 제주은행 2층 그 공간에서 우리가 출발을 했고 예. 지금은 연구원들이 각자 연구실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지만 예. 그때는 한 공간에서 칸막이를 쳐놓고 아.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은 연구원이 한 29명 정도 되고 있고요. 예산도 한 15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반듯한 독립건물도 갈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우리 6명이었지만 네. 그 6명이 제주도민 행복의 출발점이 우리한테 있다.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제주도민의 행복과 제주도의 발전이 달라진다. 그래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고 네. 제주연구원이 불이 꺼지면 제주도의 발전은 멈춘다라고 하는 심정에서 연구를 했거든요. 그만큼 열정과 땀이 있었던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어떻게 퇴근을 안 하셨나요? 퇴근은 안 할 수는 없죠. 가정에서 쫓겨날 수 있으니까 네. 그래도 우리가 12시 전에는 퇴근을 해본 경험이 생각보다 네. 많지 않고 네. 지금 생각해도 그때 같이 했던 연구원들 사모님들이 네. 참 대견하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까지도 고생도 합니다.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했죠. 그러면 원장님은 창립 멤버로 시작을 해서 네. 연구활동을 하시다가 네. 그다음 제주대학교로 가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행정학 교수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직 교수 맡으셨고 예. 이제 다시 연구원장으로 그렇죠. 오신 그때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보는 이 연구원의 차이 아까 물론 규모의 차이도 얘기했지만 예. 질적 양적 성장이 엄청 컸을 거예요. 그 당시 저희들이 연구가 수행됐었고 예. 아까 이야기했듯이 연구원들이 연구원으로서의 자부심 자긍심 책임감 엄청나게 컸죠.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고 또 여건도 상당히 좋고 근데 그때만큼의 열정은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은 게 아니냐. 물론 시대적 흐름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주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삶을 좀 희생하는 것 자체를 보람으로 느꼈지만 요즘 시대적 문화는 또 자기 삶을 또 중요시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적 특징이죠. 그런 시대적 특징을 감안했을 때 네. 그때만큼의 열정과 책임감과 또는
역사적 소명의식은 많이 높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는 좀 안타까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 시대의 흐름이니까 어쩔 수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시대의 흐름은 인정하면서 그분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인센티브를 제공을 통해서 예를 들면 스타의 연구원제를 통해서 금전적 보상 같은 것들을 통해서라도 그렇죠. 그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제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원장으로서 역할이 아닌가 시대만을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6년을 짧은 시간에 돌아보기에는 뭐 시간적 한계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연구원장으로서 예예. 이제 어쨌든 취임을 하시고 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변화, 예, 예. 또 혁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전과 전략 이런 걸 제시를 예. 많이 하시고 계신데 예, 예. 연구원장께서 접근하고 있는 거, 우리의 연구원의 비전과 전략은 어떤 걸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에 예. 대해서 이렇게 출연했었으니까 예. 우리 도민들도 좀 알 수 있게 그렇죠. 예, 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 연구원은 대학 교수하고는 틀립니다. 연구원. 네. 대학 교수는 개인적 관심사에 관한 연구를 하고 네. 그다음 학술적 가치로서 기본 방향만 제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네, 네. 연구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연구원은 구체적 대안을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대안들을 통해서 제주도에다 주면 제주도가 그걸 제도화하고 정책화돼서 도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주연구원의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도민의 행복과 제주 발전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연구원에 취임하자마자 더 나은 제주, 더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실용적 정책 연구기관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렇죠. 네. 실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탁상적, 이론적 연구가 아니라 현장에 답이 있는 그 답을 찾아서 네. 도에다 제출해주고 도가 그걸 제도화, 정책화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자라는 의미에서 실용적 연구기관 지향을 저희 제주연구원의 비전으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실용성을 강조하면 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네. 그에 따른 연구 성과가 나와야 성과죠. 되거든요. 예. 연구원들이 바라보기에 네. 이전에 이제 여러 가지 연구원이 가졌던 비전과 네. 지금이 가졌던 비전이 네. 변화하게 되면 네. 그만큼의 이 그렇죠. 반발이라고는 그럴 거고 그렇죠. 예. 이 어떤 수용에 맞습니다. 대한 문제 그런 것들도 있었지 않을까요? 그런 게 있죠. 사람은 자기 익숙한 그 생활 패턴에 대해서 네. 쉽게 바꾸려고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것처럼. 근데 바깥에서 연구원을 봤을 때 특히 최근에 연구원이 약간의 관성에 좀 젖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와서 기존의 불합리한 관성적인 연구 문화를 좀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죠. 근데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연구원들. 근데 설득을 했죠. 우리가 존재 이유는 뭐냐? 도민 행복이다. 제주도가 우리한테 마냥 예산 지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다. 네. 우리가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는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설득과 더불어 또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면 그에 대한 금전적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한 스타 연구원제 같은 네.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 그다음 열심히 일하면 그에 대한 승진이나 성과금 같은 합리적인 공과에 입각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네. 또 한 가지는 노력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각자에게 묻겠다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적 접근과 명분적 접근 두 가지를 통해서 연구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원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자체에 아마 이제는 익숙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혁신하려는 마음 자세를 늘 갖고 있을 겁니다. 도에도 이 성과 관리라든지 또 예. 그에 따른 근무 평정 예. 또 그래서 이제 등급을 맞습니다. 매겨서 그걸 이제 보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차등적 보상. 차등적 예. 보상. 그런데 예. 연구원의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예. 예. 저고요. 원장님이 생각하는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옳아요. 그런데 예. 연구원의 입장에서 내 연구물을 예. 그럼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 것이냐에 대한 네. 좀 의문이 좀 들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평가를 그래 한다 치고 네. 그럼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네. 그거는 이제 금전적 보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민들이 듣기에 그럼 저를 어떻게 계량화할 것인가 네. 또 보상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좀 들겠는데요. 네. 공정한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네. 말씀하신 것은 공정한 평가가 제일 중요하죠. 네.
평가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수행한 연구 결과물을 외부에다 맡깁니다. 외부에서 아. 평가를 해서 계량적 평가를 통해서 네. 평가를 하고 네. 또 하나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연구원에 수행하는 연구 결과물은 정책화시키지 않으면 제주도에서 아, 정책화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교수들이 수행한 것은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면은 되지만 네. 그렇죠. 연구원에 수행한 연구물은 도에서 제도화를 시켜서 도민들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또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제출한 성과물을 제도화하는데 도움이 됐느냐에 대한 평가.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과급과 더불어 인사상 승진 뭐 이런 데 있어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이러한 인사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바꾸면서 또 도민 저 우리 연구원들과의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처음에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그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는 다 동의했고 또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려는 규정을 만들려면 또 2분의 1이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연구원의 합의 과정은 네. 충분히 거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덧붙이면 네. 정책화 과정에 있어서 네. 연구원이 그동안 좋은 연구 성과물을 내고 이게 참 괜찮다. 네. 또 도민들한테 저희 언론의 평가도 좋은 게 있는데 네. 문제는 네. 도가 연구원과 이렇게 해서 연구 용역, 연구 과제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정책화가 안 되고 네. 가보면 이제 도의 캐비넷에 쌓여있거나 뭐 보고서 뭐 네. 이런 경우가 뭐 많지는 않더라도 있었거든요. 네. 그럼 그래버리면 네. 그에 대한 개선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구원이 입장에서는 정말 밤을 새워서 연구를 했는데 네. 그래서 좋은 평가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가는 곳은 이게 실행 과정이 아니고 캐비넷으로 가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는, 그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네. 뭔가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작성한 보고서가 정책화되느냐 안 되느냐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네. 하나는 우리 연구원이 정말로 좋은 보고서, 연구 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네. 좋은 보고서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도에다 건네주면 도는 정책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말로 좋은 성과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는 아까 사회자께서 이야기하셨던 도청 공무원들이 그 수용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 아무리 좋은 연구 보고서라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그거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네. 실천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무한 SES를 해라. 네. 정책 이력 책임자라고 이야기해서 네. 우리 연구원이 계속 추적하라는 겁니다. 제출한 보고서를 제도화됐는지 제도화되지 않았다면 왜 제도화되지 않은지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공무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 그런 건지 아니면 내용이 부실한 건지 계속 모니터링 해서 그것이 정책화되고 제도화될 때까지는 끝까지 모니터를 하라고 하는 것이 정책 이력 추적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연구 보고서가 보고서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가 됐을 때 연구가 끝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무한 AS를 책임지고 그걸 또 제도화시켰습니다. 연구원에도 AS가 있네요. AS. 그렇죠. 연구 보고서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도 계속 보완하고 공무원들이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공무원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걸 빨리 실천하자, 제도화하자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화시킨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이거를 홍보가 없으면 네. 좋은 정책이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중요성이 네. 항상 강조가 되고 네. 또 그건 정부건 지방정부건 마찬가지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되는 연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 좋은 정책 연구물은 도민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연구원의 성과물은 개인의 성과물일 수는 물론 있지만 우리 모두의 공유물이 돼야 되는 것이 그래야 더 연구의 성과가 높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네. 연구는 탁상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네. 이론만 접근해서는 연구원은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현장에 답이 있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대안을 개발할 때는 이해관계 당사자인 도민들뿐 아니라 언론 이런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들의 생각을 정책에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연구의 시작에서부터 발간에 이르기까지 도민과 함께 할 때 그 정책은 효용성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연구원에 취임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정책의 이해관계자들을 연구를 시작할 때 참여를 시키고 그분들이 이야기 싣고 연구를 만들고 있는데, 그리고 뭐 세미나나 정책을 할 때 언론과의 어떤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좀 부족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언론과의 또는 일반 소통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고민할 것이고, 또 우리 KCTV가 또 사회 영향력이 큰 언론 매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KCTV도 많은 도움을 좀 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원장님의 의지를 상당히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러면 앞으로 예. 이 제주연구원에서는 그러면 어떤 주제 또 어떤 예. 분야에 맞춰서 예. 이 연구의 그 중요성을 두고 가실 건지 어떤 예.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가요? 일단은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행복이고 그 다음에 제주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들도 살아야 할 공간이기 때문에 도민의 행복과 미래 세대의 행복을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연구를 해야죠. 네. 그 출발은 아마 지역의 현안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러한 현안 연구에 좀 초점을 두면서도 그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래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 공동체라고 하는 문제, 네.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도민 간의 갈등.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화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제주 지역, 이 작은 지역에서 동서 발전 격차의 문제, 산남, 산북 간의 발전 격차. 도민 누구나가 제주 어느 곳에 살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균형적 발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뭐, 인구 소멸 문제 아직 제주도에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어쨌든 제주의 경쟁력이 출발은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환경에 대한 분야도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연구의 저희 주된 관심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연구원 연구를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 인력과 예산인데요. 그렇죠. 원장님 모시기 전에 자료를 봤더니 연구 인력이 28명.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인력은 충분한가요, 그 정도? 제일 작죠. 우리가 광역자치단체의 면적이 좀 작은 편이죠. 그런데 수행해야 할 연구 과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25명의 연구 인력을 가지고 제주의 모든 문제들을 연구하고 다루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한 50명 정도는 돼야 기본적인 연구 과제를 충실할 수 있다.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연구 인력을 다 확보하는 데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예. 제가 생각한 것은 네트워크를 좀 강화시키자. 지역에 있는 전문 인력들뿐만 아니라 도외의 전문 인력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시켜서 그분들의 지혜와 지식을 활용하자. 네. 그래서 지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네.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의 한계를 네. 보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네. 근본적으로는 최소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50명 정도는 확보하려는 노력을 펼칠 것이고, 저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의 확보는요? 예산의 확보도 마찬가지인데, 인력이 늘어야 연구물이 늘고 그래야 네. 예산이 더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연구물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을 뽑아야 되고 그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연구 성과물을 내야 되는데, 예산에 대한 문제도 현재 한 45억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받고 수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한 거의 100억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 70억 정도 예산을 확보는 해야 되지 않나. 그 70억 중에서 한 20억 정도는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나머지 한 50억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서 확보하는 그런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연구원 자체의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가 이루어져야 더 나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6년의 제주연구원, 그리고 원장님이 이제 취임하셔서 예. 바라보는 제주연구원,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로 가고자 하는 제주연구원, 이렇게 쭉 원장님을 통해 들었는데 예. 하나 얘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주도가 예. 일단 경제 문제부터 얘기를 할게요. 먹고 예.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가 경기 침체, 예. 또 고환율, 또 예. 고물가, 예. 또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물가가 너무 물가 안정이 가장 먼저 시급한 과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예. 각종 얘기들이 나오고 또 예. 경제에 대한 이 도민들 뭐 전 국민적 관심이 다 그렇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이 제주의 싱크탱크로서 예. 제주의 이런 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물론 이건 제주도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근데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제주도 정도 제주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주도하고 지사님을 중심으로 저희 연구원이 참여하는 비상대책회의도 했거든요. 네. 근데 대책회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제주도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더라. 맞아요. 경제라고 네. 하는 네. 것이 국가가 통제하는 사실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여러 가지의 고난들을 제주도가 좀 가져왔으면 좋았을 거고 또 그 당시에 특별자치도를 추진할 때는 국방, 외교, 치안 등 기본적인 기능을 제외하고는 다 가져온다고 이야기했었죠. 예. 그랬으면 아마 지금의 경제에 대한 통제할 수 있는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접근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 또는 연구원이 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변수들이 많지 않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우리 연구원에서는 네. 일단은 경제 모니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차원에서의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을 개발해가지고 도인은 던져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 그러니까 제주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에 관한 통제적 변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안타까움은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하나 더 예, 예. 네. 특별자치도 예.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무늬만 특별자치도다. 예, 예. 물론 지향하는 방향성은 달라요. 예. 강원도도 특별자치도 하고 예. 또 지금 전북인가요? 전북도 뭐 특별자치도 한다 그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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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생각하는 특별자치도 거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쨌든 뭐 낙후 지역을 좀 개발한다든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예. 하지만 예. 제주 특별자치도와는 물론 성격은 다르다고 하지만 예. 그래도 특별자치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도? 그럼 제주에도 어쨌든지 직간접 영향이 줄 거라고 보는데 어떤 기대? 기대는 아니죠. 이건 우려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강원도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전북 특별자치도인데 사실은 특별자치도의 목적이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분권을 선도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나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라고 네.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향하는 특별자치도는 단순하게 일정 부분에 특별한 권한을 가진 게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국방, 외교, 치안, 뭐 기본적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모든 권한을 가진 연방정부, 연방국가의 주정부의 수준이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현재 상황을 보면 네.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한 약간의 의심을 떨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 부분이 아마 우리 연구원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상인 것 같아요. 다른 특별자치도와 차별화된 특별자치도의 모습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행정의 민주성을 약간 포기한 측면이 있는데 맞아요. 과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에 대한 평가는 이미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 다른 데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기초자치단체를 그냥 둔 상태였는데 네. 우리 역시 굉장히 민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명분이 좀 약하지 않을까, 이걸 막는 데 있어서.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개최 구조 개편 지금 논의가 되고 시작이 있죠. 됐잖아요. 예. 예, 원장님은 뭐 행정학계 워낙 예. 오랜 기간 동안 예. 또 전공도 하시고 또 예. 많은 후학을 양성도 하셨고 예. 또 이제 후배들이 이제 공무원 예. 예. 있는데 행정개최 구조 개편에 있어서의 논의의 시발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게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토론이 있고 연구 용역이 진행되거든요. 필요하지 않다면 그렇죠. 굳이 네. 관심이 없다면 할 필요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옵니다. 그래서 뭐 기관 통합 행향이다. 뭐 어떤 형태의 저 행정계층 구조 개편이 뭐 읍면동을 어떻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는 되지만 네. 원장님이 바라보시는 가장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 네. 또 시각, 어떤 시각을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이거는 뭐 오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도민이 어디에 살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된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도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접근을 해야 된다. 네. 어떤 기관 통합평가, 기관 대립평이라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도민의 역량을 지금은 우리의 어떤 논의를 위한 역량 분산이 아니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 더 역량을 더 맞춰야 된다. 그렇죠. 법안 개정부터. 그래서 좀 더 도민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네. 최소화시키면서 네.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 초점을 두자. 네. 그리고 기관 통합형을 기관 대립형을 하든 간에 네. 그것이 기초자치단체가 만든 후에 네. 그거는 현재 지방자치법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도민들이 이 역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로 되도록이면 합의되는 부분들에 초점을 두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들은 도민들이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정의 민주성이라고 하는 평인데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또 하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를 시행할 때 중요한 것은 예산에 대한 재정에 대한 문제 역시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자립적 재정을 갖출 수 있도록 좀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감안해서 행정체제 개편을 해야 된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모든 것들은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정의 방법으로는 어떤 게 바람직할까요? 지금 현재 어쨌든 주민투표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고 예. 기후민투표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는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 구역을 몇 개로 나눌 것이냐 기간 통합형을 할 것이냐 또는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새롭게 만들어진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사무배분은 네.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네. 그런 것까지 다 도민투표를 통해서 접근하기에는 네. 도민들이 피로감이 너무 클 것 같아요. 내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만 그것만 네. 큰 틀만 결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요즘 경청회라든지 도민 또는 참여를 통해 가지고 좀 대안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대안들은 그런 수경 민주주의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균형 발전, 그렇습니다. 갈등 최소화, 그리고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 예. 세 개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예. 이 제주 국제자유도시 예. 메모하시는데 예. 이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이 방향성이 네. 이제는 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뭔가 다른 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국제자유도시는 예전에 보면 뭐 홍콩과 싱가포르의 예, 그 모델을 지향을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예, 그 당시만 해도 뭐 그 당시의 지역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아주 많이 달라졌지만 맞습니다. 예. 그래도 그게 맞게 우리가 그리는 비전도 결국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예.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제주를 상징하는 것이 과연 뭐냐라는 예.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제주도가 어떨 때는 환경 수도였다가 또 어쩔 때는 국제자유 도시였다가 또 어떨 때는 평화의 섬이었다가 뭐 제가 이 생각나는 것만 말씀을 드려도 그럼 제주의 정체성이 뭐냐? 그래서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을 드렸나요? 아니 괜찮은데요. 네. 우리 먼저 국제자유 도시 우리 2002년도에 국제자유 도시 만들었는데 그 당시는 주로 해외 자본 유치에 초점을 두고 그렇죠. 경제 시스템을 선진화시키는 데 초점을 뒀죠. 20년 동안 흘러갔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방화의 전략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 제도를 운영하는 정책결정자들이 잘못인지 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요. 네. 방향이 잘못됐다면 그에 대한 논의를 해서 새로운 탈출 전략을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 지금 당장 폐기하는 건 어렵다. 그에 대한 출구 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자유 도시를 폐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네. 일단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방향성이 잘못된 거지 운영에 대한 문제,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장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냉철한 진단이 필요하다.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냉철한 진단 없이 폐기해야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출구 전략 없이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냐. 이른감이 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국제자유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참여를 했는데 네. 그 지향점은 친환경적 복합형 국제자유도시였거든요. 우리 사회자님도 아시면 예. 그 말 속에는 이미 제주가 지향해야 될 국제자유도시 가치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과연 그 가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실천을 했는가. 그렇지 않고 상황에 맞춰서 변형해서 운영됨으로써 문제점이 도출된 건 아닌가. 물론 여러 가지 중국 관광객들 자본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집가상승의 문제, 각종 범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용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과연 국제자유도시의 기본 가치인 친환경적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네. 그래서 방향성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운영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냉철한 진단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나 출구 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당장의 폐지는 부정적 효과가 더 많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아까 사회자님께서 이야기한 너무나 많은 제주도의 예. 브랜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네. 하, 이게 참 고민이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가 툭툭 던지는 것들이 제주도의 어떤 지향점을 바꾸는 네. 계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도 뭐 지금 당장 대안을 제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이미지 브랜드의 통합 기업 같은 경우는 CI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네. 브랜드에 대한 통합 맞습니다. 이미지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부분도 저희 연구원이 중요한 재미있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연구원들한테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국제자유도시 제주 예. 그러면 이제 어제 투자 유치 예. 그 원장님 말씀 자본 유치요. 네. 그러면 이제 평화의 섬 제주라 그러면 예. 후속 조치들이 쭉 따라가야 되거든요. 예. 뭐 평화 관련 기관도 유치하고 또 포럼도 예전에 평화 포럼 했다가 봉금지가 또 사라져 버렸고 뭐 안 하나 뭐 그런 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뭐 다른 환경 수도를 했다 그러면 수성. 그럼 관련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아까 원장님께서 제주의 제일 가치는 환경이다라고 말씀.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게 되게 예. 공감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적게 반영을 따라서 계속 쭉 따라서 가게 되면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아 그게 맞게 공감을 해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네. 어느 날 툭 던졌다가 별로 공감 없나? 그러면 툭 살았다가 그런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책 결정자들이나 정치하시는 사람들이나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툭툭 던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의
도민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네. 신중을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네. 환경보전기여금 네. 있죠. 이게 이 외부에서 볼 때는 입도세다. 제주도 네. 들어갈 때 세금 내라는 거 아니냐. 뭐 그렇죠. 또 우리가 보기에는 네. 아니 관광객 연간 1,500만 명이 제주도를 왔는데 환경은 이렇게 기초시설은 부족하고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조금이라도 맞습니다. 기여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네. 쓰레기도 좀 적게 버리고 맞습니다. 뭐 이런 긍정적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런 시각이 공존하는데 그럼 시행은 언제 할 것이냐. 천천히 해야 된다. 할 거면 지금 해야 된다. 이런데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실은 우리 요즘 행정의 트레드가 네.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거든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쓰레기도 배출한 그러니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네. 배출했으면 그에 대한 네. 책임을 지는데 네. 이게 정책을 하는 데서 또 중요한 게 국민 정서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에 의해서 입도세나 관광세를 징수하고 있더라고요. 네, 하와이도 그렇고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유럽의 관광 대국인데 거기서도 약간의 입도세 비슷한 거기는 숙박세에다가 얹혀가지고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든 도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한 번 도입하라고 처음에는 이거에 대한 약간의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들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처음부터 강하게 물어붙였을 때 가져다 줄 수 있는 국민적인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의 부정적 생각 네. 특히 최근에 고향사랑 기부제까지 네. 도입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좀 더 고민을 하고 국민들을 설득을 좀 더 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치 않냐. 이건 제주도만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필요성에 대한 약간의 설득은 하고 나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향사랑 기부제로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으면 아마 더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일단 국민적 설득 노력을 하고 좀 추진의 시기는 같아요. 좀 조정을 네, 하자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제주 네. 지금 우리 아까 이런 현안들을 쭉 해결을 해나가고 네. 그러면 이제 그려보는 제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그러면 10년 후, 길게는 한 20년을 본다면 어떤 제주가 될까요? 앞으로는 어떤 제주가 되느냐. 젊은이들이 네. 고향인 제주를 떠나지 않는 그런 제주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겠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2030 세대들이 제주를 떠나고 있다라고 많이 맞습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가슴이 아픈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통해서 2030 세대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고 자기 고향인 제주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제주가 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연구원도 그런데 일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가 강조하는 이 상장기업 유치 네. 또는 육성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공감하거든요. 네. 상장기업이라는 것은 상당한 이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서 네. 그 기업만 해당이 되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우리 MZ세대들이 워낙 관심을 갖고 있는 뭐 복지 후생의 문제라든지 네. 근로조건의 그렇죠. 문제라든지 이것도 어느 기준 이상을 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가면 자연적으로 삶의 질이 나아지는 맞습니다. 아까 네. 원장님이 생각하는 그리는 네.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젊은이들이 떠나기 싫어하는 곳이 될 수 네.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그렇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해서 도민 누구나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제주를 그리는데 일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처음에 이제 취임하실 때 예. 그러니까 원장님은 제주연구원에 대해서는 정말 남다른 애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창립하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관여해왔고 예. 또 지금 원장으로 지금 예. 그럼 내가 재임하는 원장으로 재임하는 이 기간에 예. 꼭 이거는 해보고 싶다.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제가 사실은
현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출발점이 제주연구원이었거든요. 제가 공부를 해서 네. 처음으로 직장 생활 시작한 게 제주연구원이고 어찌 보면 네. 제주연구원은 나의 전부였던 것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지방행정이거든요. 지방자치. 그래서 도민들이 아 내가 주인이구나 도지사도 내가 하자는 대로 우리 제주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뭐 그런 제주를 만들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는 제주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싶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화적인 측면 또는 금여,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생활하고 익숙해 있는 이 고향 제주를 떠나서 다른 데서 삶을 살게 하는 그렇지 않는 제주를 만드는데 남은 연구원 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주연구원에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제일 관심 받는 네. 게 그 스타 연구원. 네. 네. 꼭 이런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명의 스타가 그 종목을 정말 국민적 관심을 갖게 네, 하거나 맞습니다. 또는 한 명의 스타가 전 뭐 세계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브랜드를 같이 상승시키는 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주연구원에서도 네.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네. 그런 스타 연구원이 많이 탄생하는 네. 그런 원장님의 임기 안에 꼭 이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원을 대표해서 오늘 나오셨기 네. 때문에요. 예, 연구원의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또 도민들한테 또 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시면 들어주십시오. 그 사실은 26년 동안 제주연구원이 존재하면서 네. 도민들에게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주연구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도민들의 수준이나 시민의식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연구원이 정체를 해가지고는 그걸 충족시킬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제주연구원이 존재의 이유 자체가 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의식과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맞춰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혁신하고 변혁해서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사는데 일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들 아마 이제는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도 한번 제주연구원을 잘 지켜봐 주시고 지지와 협력도 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저희 코너가 만들어진 오늘 첫 순서로 네, 너무 좋은데요. 예, 우리 원장님 모셔서 아마 우리 도민들도 제주연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제주연구원도 예. 제주의 싱크탱크로서 예. 더 큰 그런 노력과 성과를 또 도민들에게 밝히는 예. 그런 자리가 됐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연구원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더 큰 관심 그리고 기대를 가져주시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